제국의 정복 전쟁이 시작된 지 10년. 우리 왕국은 제국에 맞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제국은 치밀하게 정복 전쟁을 준비했고 우리는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제국이 가진 필리아스의 힘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잃은 우리의 가족과 터전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좋아! 제국군 본진 잠입에 성공했어!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 수호자마다 고유의 행동 범위를 가지고 있어! 우선 나를 선택해봐! 초록색으로 표시된 타일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야! 저기 위쪽에 밝게 보이는 곳이 목표 지점이야! 느낌표로 경고 타일이 표시된 곳은 감시 포탑의 공격 범위야. 자, 이제 감시 포탑의 공격을 피해 목표 지점까지 잘 이동해보자. 수호자는 한 턴에 하나의 행동만 수행할 수 있으니 신중히 행동해야 해. 아, 그리고 하나 더. 우측 하단을 봐. 수호자는 행동 시 AP가 소모되고 모두 소진하면 자동으로 턴이 종료돼. 또는 턴 종료 버튼을 눌러 잘했어. 조금만 서두르자. 잘했어. 나머지 수호자도 목표 지점으로 이동시켜보자. 좋아. 이대로 단숨에 진입하자. 길은 이쪽이야. 모두 날 따라와. 침입자들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투야. 제국군 놈들을 단숨에 처치하자고. 그 전에 전장이 잘 보이도록 시점을 바꿔보자. 위에서 보는 시점이 되어서 훨씬 편하게 싸울 수 있을 거야. 자, 이제부터 전투 설명이야. 활동 범위 내 적은 공격 스킬로 공격할 하단의 내 초상화를 선택해봐. 공격 스킬은 터치로 선택할 수 있어. AP 두 개를 사용하는 연속 배기를 사용해볼까? 이제 근위 병사를 터치해서 연속 배기를 써보자. 공격 대상을 처치하면 자리를 차지하게 돼. 이 점을 잘 생각해서 다른 적도 공격해보자. 루시안, 맞아. 수호자에서 길게 뻗어나온 선이 보이지? 이게 바로 협공이 가능하다는 표시. 공격 대상이 활동 범위 내에 있는 수호자는 협공에 참여할 수 있어.
협공에 참여하는 수호자는 AP 소모가 없으니 전략적으로 더 많은 데미지. 자, 이제 남은 적을 모두 손. 잠깐, 적 수호자가 격노했어. 마지막 남은 수호자는 남은 AP를 혼자 사용할 수 있으니 조심해. 바로 여기야. 이 근처에 필리아스가 숨겨져 있을 거야. 귀찮겠군. 조심해! 느낌표로 표시된 경고 타일이 보스의 특수 공격. 보스의 특수 공격은 매우 위험. 루시안, 방어 스킬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중요한 상황 때 요청하라. 체력 상황이 안, 회복 스킬은 애들이 가지고 있으니 위험한 상황 때 요청하라.
예정된 최후를 맞이하고. 아멜린이 필리아스를 활성화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해! 시간의 문이 열렸어! 모두 이쪽이에요! 어차피 혼자서만 갈 수 있어! 어서 가! 아멜린, 나는 널 믿어. 부탁한다. 내가 제국을 맡겠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왕국의 최고들만 뽑는다는 로열가드 최연 합격승이 고작 숲속 정찰이라니. 대장님도 하시는 일 알아. 유비 무환이래. 루시안? 모습을 드러내. 여기. 난 또 네가 지난번처럼 술집에서. 저기요, 그쪽 아가씨. 다행이야. 역시. 야이씨, 그런 뜻. 두 사람은 저 이번 잠깐 루시안. 저는 제 뭔가 이상하지 않아 루시안? 원래 마법사들은 다 그러냐? 응. 그걸로 그보다 우리가 꽤 소란. 루시안, 적 행동 범위를 보고 배치할 위치를 결정해. 적의 행동 범위도 룩, 비숍, 킹, 나이트, 퀸의 다섯 개 방에. 더 자세한 적 정보를 보고 싶으면 적을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적의 스킬 정보는 스킬을 터치하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군 정보를 보고 싶다면 확인하고 싶은 아군 수호자를 누르고 있으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네. 그렇지. 자, 이제 루시안을 터치해서 배치를 해보자. 이 자리라면 슬라링에게 협공이 가능할 것. 좋아, 이제. 의문의 연인.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상황인걸? 자, 전투의 기본은 AP를 소모하지 않는. 내게는 승리의 방호벽이라는 버프 스킬이 있어. 직접 보. 승리의 방호벽은 두 턴간 아군의 공격 전투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버프 자. 이제 슬라링쯤은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겠지. 전투하면서 계속 루시안의 멍. 그럼 저를 따라와요. 자, 여기가 로비에. 제가 이곳에 올. 그리고 한 가지 알. 제 말이 사실이 마침 소환. 어서 계속. 우와, 핀!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차원의 서만 있다면 일단 다시 정찰. 모험 지역으로 가는 길은 이쪽에. 모험 지역으로 가는 길은 이쪽에. 여기선 라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그...
그렇구나. 빨리 임무로 복귀하자고. 이젠 속 근처에 그런 데 제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였 분명. 갑작 일단 따라가자. 다시 전투를 준비해보자.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어. 배치 비숍 방향의 소호자니. 자 의구샤. 새로운 동료가 생겨서 전투가 한결 루시안, 3인 협공을 할 수 있게. 3인 협공? 3명이서? 맞아. 턴을 시작할 때 협공 위치로 이동하면, 그리고 여기로 이동시켜. 이동으로 내 액션은 끝났지만 협공이 이동으로 턴이 끝나도 협공은 할 수 있군. 이제 잘하셨어요. 화면 하단에 다시 하기와 다시 하기는 스테이지를 한 번. 다음 지역은 다음. 그럼 우리는 다음 지역. 루시. 당신을 이대로 믿고 따라갈 수 없어. 네. 하지만. 핀. 저 여자가 얘기한 미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지. 우리. 어? 생각해. 믿지 못한다는 거 인정해요. 지금 가는 곳은 제국이 찾는 한다면 저를 죽이세요. 그러라는데. 함정일 수 있지만 가봐야겠지. 급하다는 건 그만큼 모험을 진행하다 보면 등장하는 적군의 위치가 변화. 맞아. 우리도 적의 맞아요. 전략 한번 사용해볼까요? 봤죠? 적군. 그럼 앞으로 고민할 필요. 루시안 돌격. 반대급부.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승리의 방어벽을 사용하면 루시안 네가 앞에 슬라링을 알 수 있겠어? 물론이지.
이제는 꽤 있어. 그럼 이번엔 첫 번째는 룹, 두 번째는 수호자 이동이에요. 세 번째는 모험 선택하면 그럼 다음 지역으로 이... 핀, 저 여자가 말 또... 에이, 이 자식. 술집에서 네 작업을 받아본 여... 야! 진짜 예전에 딱 한... 나야 모르지. 핀은 알잖아요. 로시... 여자들한테 상처 주는 건 핀이잖아요. 여자가 고백 맨날 마법을 수행한다며 단칼에... 뭐라고? 여자들? 당신,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와... 그럼 이 멍청아! 그래요, 이런... 우리랑 마치 되게 친한 것처럼 말하지 않냐? 아는 사이. 전투가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야. 이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투에 대해 더 궁금하면 물음. 아멜린. 필리아스요. 그 조각 중 원 당 네 형신 왕국이 왕국 군이 돼. 그게 당 맞아요. 이 근처라면 주의하셔야 할 거예요. 진짜네? 저런 것들 미래에서 왔으니 경험하진 않았어. 이런 일은 앞으로 자주 있을. 보스와의 전투에서 유용한 팁을 알려. 오른쪽 상단의 전투 설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보스로 설정할 경우 자동 전투 시 보스를 물론 주요 전투는 수동 전투를 권장해. 아, 그리고 보스전은
아멜린, 지금 우리가 뭘 찾으러 가?
생각보다 깊이 숨겨져 있구나. 비내 의심.